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놀라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존하는 이 사람을 역사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BC 1090년 사울,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50년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초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고 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나이 40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 재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에 보게 되면 BC 1010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평민인 이 사람을 당시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고 그를 전격적으로 스카웃해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청년 이 사울은 대단히 겸손했고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돌변하게 됩니다. 안하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폭군처럼 변했고 독재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멀리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내쳐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하나님께 실망을 끼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고 생활이 윤택하게 될 때에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사람이 형편이 나아질 때에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지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상길로 점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사울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세웠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 왕의 처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던 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울 모습이 아닌 가장 순수했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가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장 화려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늘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실패했던, 어떤 것을 잃어버렸던, 오늘 또 그것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 사울에게 주시게 됩니다. 사울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 집에 있던 암나귀들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암나귀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입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발레에서 타인 이 지역에는 당시에는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전무합니다. 대신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낙타는 여행을 할 때, 사막길을 갈 때에 낙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화물을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가축이 나귀입니다. 늘 나귀는 가까운 곳에 외출을 할 때나 아니면 또 단거리를 오갈 때는 반드시 낙타를 사용하지 않고 나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활을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대단히 비싼 그런 재산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훈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환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사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살리사는 땅으로 갔다가 또 사알림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 곳이 사무엘상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으로 왔습니다. 9장 5절은 수비란 땅으로 오게 됩니다. 9장 4절에 네 군데를 이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지명을 이야기하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 왜 네 군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네 군데는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순회를 하려면 40km가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고난의 수입니다. 이 사람 지금 왜 이곳을 배회하고 있을까요? 왜 헤매고 있습니까? 샅샅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그는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뭘 하려고 방황합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재물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서, 아니면 잃어버린 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은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상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숲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포기해버립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곁에 있던 사환이
사무엘상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숲당에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 사원이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언의 능이 있고 앞을 보는 사람이라 혹시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혹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귀 때문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바로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사울은 아버지 말을 듣고 집 나가버린 나귀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다니다가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갈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이 오기 전날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날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때를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리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란 이 말은 시간을 말씀합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에 너에게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 종인 사무엘에게 오기까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집 나간 나귀 찾으러 이리저리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배후에 집 나가버린 나귀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쓰시기 위하여 나귀가 집 나갔습니다. 왜 여러분한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망가진 질병으로 찾아온 내게 육신의 고통만 주는 이 병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인 줄 아십니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왕 세우십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잃어버린 것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 실패했니? 너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너 노력해서 네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 숲으로 돌아갔지 않냐? 그런데 현재 너는 어디에 서 있니? 바로 너는 내 앞에 와 있잖아.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룩한 생각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뭘 시작했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합니다. 머리를 짜내고 온갖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이 과정까지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많이도 넘어졌습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잠언 16장 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환경적으로 대단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회 조직을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과학이 앞으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국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완전하지가 못하구나, 질병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는 이 현대 문명 앞에 우리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 나를 알고 계실까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평생을 같이 살다시피 한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39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눕는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를 우리 주님이 분별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울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나귀들,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나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사무엘상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누가 찾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분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동서남북을 40km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헤맸는데 못 찾았던 이 나귀를 하나님은 어디 나귀가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은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울은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헤매고 다니다가 방황하던 그 인생이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잃어버린 이 나귀 몇 마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다니던 그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두 번째가 왕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 세 번째가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말은 너는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예배자는 아무나 예배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배 자리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방황하며 헤매던 내 인생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자리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전 세계가 모범 사례국으로 그들은 칭송을 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체계를 그들은 도입하려고 합니다. 세계 강대국이라는 나라까지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사람까지 와서 배워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에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오면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말합니다.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기름 부어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기름을 바르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구별된 성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에 기름을 발라라.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기름 부음을 말할 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름 부음은 어떻게 임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증언하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권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우린 인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나가실 때에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잘될 때일수록 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자녀가, 내 가정의 사업이, 우리 민족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고 부흥될 때에, 그리고 계속 지경을 넓혀나갈 때에 하나님께 박수를 우리가 드리지만 환호하지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실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제는 인생을 헤매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방황하던 이제 그 시간 다 끝이 나버리고 주여 마감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하나님 자녀들이 위해 한결같은 이 축복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